아시야. 아씨. 아, 뭐 있긴 있어요. 아시야. 아시야. 오샤샤샤샤샤. 뭐지? 오. 네, 밤에 피는 흑장미, 물고기의 저승사자, 쭈리쭈리쭈리박입니 다람쥐. 저는 동명하게 야낙을 나왔는데요. 어차피 여기서 야낙해봤자 애장어들만 나오겠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야낙이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 목적은 이번에 새로 산 조명 세트, 모여라 벌레들 삼총사 테스트가 목적이고요. 이보다 더 큰 목적은 해가 얼굴을 쓱 하고 내밀 때 저쪽에 보이는 청호동 방파제에서 고등어 낚시를 하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새벽에 고등어 낚시 해보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암튼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과 뻐꾸기는 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12분이고요. 설악대교와 금강대교에 불이 켜졌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어들이 대가리를 내밀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두 눈 부릅뜨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람쥐. 으씨, 뭐가 달려있는데요? 입질은 없었는데 불가사리겠죠? 어이씨, 뭐 이거 굉장. 아이씨. 와와와와와. 아, 연장아. 예, 별이 두 개 달려있네요. 아이, 재수없게 첫수로 불가사리가 올라오다니. 연장. 와, 보이시죠? 우리 모여라 벌레들 삼총사 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주변이 대낮같이 밝죠? 오, 대박. 오케이. 첫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떴다. 하나 문 것 같아요. 아쌰. 아쌰. 장어 같아요, 장어. 으쌰. 어디 봅시다. 꺼내봅시다. 아예 큰 놈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딨어? 으쌰. 에이, 앵장. 에이. 애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작죠? 예, 지렁이가 뿌른 게 아니에요. 예, 바로 두 번째 입질이 오고 있죠. 어? 눈나? 어, 입질 있었는데? 에이, 굉장. 어, 뭐가 달려있는데요? 저 뭐지? 에이, 새끼 보리멸이네요. 아니, 입도 조그만 게 이거 어떻게 먹었어? 응? 에이, 이것도 뺏어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입질도 너무 더디고 졸리고 심심한데 제가 주문진에서 야낙할 때 아주 우픈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 제가 어둠 속에서 쭈그려 앉아갖고 초리때 보고 있었는데 딱 봐도 5, 60대 돼 보이는 분이 저보고 영감님 뭐 좀 잡으셨어요? 묻길래 제가 저 영감님 아닌데요? 말하려다가 그분 민망할까봐 그냥 손만 절레절레 흔들었더니 많이 잡으세요 영감님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잡채가 됐었는데 제가 체구가 조금 작아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집 좀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카스급으로 한 3마리 잡고 몸보신 좀 하려고 했더만 영 안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개똥 같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이씨 때로. 아, 뭐 있나? 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올려봅시다. 아이씨야. 올려봅시다. 아이고, 멀리도 던졌다. 씨. 에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씨, 그래. 저 뭐야, 미꾸라진 거? 아이씨, 그래. 지렁이가 너무 물속에 오래 있어갖고 물에 불었나봐요. 아이씨, 엄청 조그만데요? 에이,
아이씨, 이거 어떻게 빼지? 이거 바늘을 너무 깊게 삼켜갖고 못 뺄 것 같아요. 예, 그냥 줄을 끊어갖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장어가 아닌 고등어니까 장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보는 거예요. 씨부레. 지금 자잘하게 입질이 와갖고 꺼내보면은 지랭이만 따먹고 없는데 요것들이 바늘을 베베 꼬아놓고 도망간 거 보니까 장어들 같은데 아주 새끼들인가 봐요. 아무래도 포인트를 조금 이동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엔장마들로. 예, 지금 해놓은 꼬라지 좀 보세요. 아, 미치겠네. 예? 이게 뭐여, 이놈아? 아, 여기 전부 다 이런 놈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놈 바늘 빼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아, 엔장마들. 아, 미치겠네. 예, 얼른 포인트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오른편에 있는 쪽에서 고등어를 잡을 거기 때문에 짐을 싼 김에 아예 청호동 심방파제로 포인트를 아싸리 옮겼습니다. 아, 여기서는 조금 씨알이 굵은 놈이 나와야지 될 텐데 걱정이네요. 아, 여기 사람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조용하게 낚시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와, 여기는 뭐 한방에 대물이 올라오려고 그러나 미동도 없는데요? 잔입질도 없어요? 아이, 엔장, 씨. 괜히 옮겼나? 아, 나 어쩐지 미동도 없더라니. 예, 불가사리 두 마리가 달려있습니다. 아, 엔장, 씨. 지금 여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고기가 없는 건지 채비가 잘못된 건지 아예 꼼짝을 안 해요. 아이, 큰일 났네. 지금 새벽 2시인데 이러다가 그냥 날새게 생겼어요. 여기서 포인트를 옮길 수도 없고. 아이, 큰일 났네. 씨부레. 야낙하면서 고기가 안 나오니까 엄청 외롭고 힘드네요. 얼른 날이나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2시간 만에 입질이 오고 있어요. 어떤 새끼인지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떤 새끼냐? 어? 아이, 뭐 이렇게 가벼워. 없나? 아, 없어요, 없어. 지렁이만 따먹고 도망갔어요. 또다시 찾아온 입질. 이번에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아유, 힘들어서 못해 먹었다. 아유, 일자. 제발 좀 올라와라. 아, 장어가 아니고 애기 보리멸이네요. 엔장알. 설상가상으로 지금 빗방울도 떨어지는데요. 예, 여러분 급하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입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입질 맞죠, 입질 맞죠. 헛거본 거 아니죠. 어? 헛걸 봤나? 안 움직이는데요? 아유, 미치겠네. 이제 헛게 보이네요. 움직이는 게 맞나? 전에 하던 포인트가 입질이 너무 없어서 조금 포인트를 이동해서 던져놨는데요. 뭐 거기서 거기겠죠. 예, 별로 큰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 여러분 입질이 엄청 컸어요.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야! 아씨! 아, 뭐 있긴 있어요? 아샤! 아샤샤샤샤! 오샤샤샤샤샤샤! 뭐지? 오! 어, 여러분! 지금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죠? 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엄청 크죠? 어, 힘이 아주 장사예요, 장사. 우후, 유후. 한 3자? 예, 3자는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져가서 몸보신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장어 100마리 잡아도 다 소용없어요. 이런 거 한 마리 잡아야지. 아이고, 고마운 녀석. 아이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여러분, 또 뭐가 한 마리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쌰! 어샤. 어, 애장어 같은데?
어, 오면 올수록 가벼워져요. 현장아. 예, 예상대로. 어? 애장어가 아닌데요? 어, 엄청 크죠? 예, 요 놈도 집에 가서 매운탕을 끓여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뜯은 지렁이만 다 쓰고 오늘의 목표인 고등어 찌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 놈은 오늘을 위해 제가 새로 구입한 530 1호대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예,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암튼 빨리 고등어 낚시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빠른 조가를 위해서 고등어 카드채비에다가 크리를 달아서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이 시부레, 입질이 없는데요? 여기도 고등어 없나? 아이씨 안되는데. 오, 저기 고등어 떼들 같아요. 예, 은색이 반짝반짝하는데요? 아닌가? 쏙쏙쏙 쏙쏙쏙 들어가라. 쏙쏙쏙. 고등어야, 고등어야, 물어라 고등어야. 연병씨. 아이씨, 여기도 고등어 없는 거 아닌가? 아이 미치겠네.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뭐가 반짝반짝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고등어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뭐가 있기는 있어요. 아무거나 물어라. 어? 쑥쑥쑥 쑥쑥쑥 쑥쑥쑥. 얘 명씨 왜 안 무는 거야? 크릴도 새삥인데. 아이 미친놈들, 아침 먹어야지 아침. 어?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테트라에 몸이 붙을 것 같아요.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안 잡히면은 그냥 오늘은 포기하고 다음에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은색 떼가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고등어는 아니겠죠? 멸치인가? 에이씨, 멸치라도 물어라. 더 이상은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미지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오늘 7월 11일은 제 귀 빠진 날인데요. 여러분들 축하 댓글 많이 달아주시리라 믿고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집으로 고고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페인 광고 하나 때리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요즘 역병이 돌아서 캠핑하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우리 인간 쓰레기는 되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